내 젤리에 감히 매운 소스를 넣다니 복살 거야? 야, 나의 거 왜 부셔? 너네가 사기 거래 했잖아? 그런 식으로 거래한다 이거지? 사기 거래 아니야.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시끄럽고. 아빠다. 여보세요? 어, 아빠. 진짜? 아빠 최고. 알겠어. 지금 갈게. 아, 내 말랑이 고래판. 야, 우리 아빠가 말랑이 달린 핸드폰 케이스 사준대. 난 지금 거기 갈 거야. 뭐? 말랑이 달린 폰 케이스? 우와, 부럽다. 우와, 갖고 싶다. 갖고 싶지? 나는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심술 부리는 사람 바보. 뭐? 내가 바보라고? 아니, 심술 부리는 사람이 바보라고. 안 부리면 천재. 나는 심술 안 부리는 천재야. 말랑이 폰 케이스 사러 간다. 다음에 복수할 거야. 무시하라. 저 심술머리 하고는. 엄마, 말랑이 폰 케이스 나도 갖고 싶어. 부러워. 부러워? 뭘 그런 게 부러워. 어, 우리도 말랑이 폰 케이스 만들 수 있어. 만들어? 어! 우! 짜잔! 말랑이 폰 케이스 만들기 준비 완료! 우와, 누나, 이걸로 어떻게 말랑이 폰 케이스를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먼저 핸드폰이랑 딱 맞는 투명 케이스를 준비해주고 여기에 말랑이를 딱 붙일 건데. 오, 그립톡처럼? 그렇지! 잡기 쉽게 만들 건데, 그냥 하면 안 예쁘니까 예쁘게 꾸며줄 거야. 예쁘게? 그렇지. 먼저 짜잔! 이렇게 예쁜 펜던트를 준비했는데, 이건 롤리팝. 우와, 귀엽다. 이건 토끼야. 붙이면 너무 귀엽겠지? 이건 하리보. 또 스마일 데이지. 오! 스마일 데이지 하니까 여기 스마일 데이지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 붙여볼까? 짠! 이렇게 스마일 데이지 파츠가 있는데 이거는 칸막이 스티커. 손에 붙여보려고요. 스마일 데이지를 잘라주고. 짜잔!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제 손을 예쁘게 꾸며볼까요? 스마일 데이지를 꼭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 그런 다음에 이쯤에 제가 차! 붙여주고 물에 적신 키친타월로 슥 하고 몇 초를 기다려볼게요. 야, 오리온, 너 무슨 모양 할래? 나 저거 할래. 해피. 어? 해피? 이거? 그래, 나 너도 해봐. 30초 이상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 잘 되길 제발. 오. 오, 우와! 아니야! 안 해! 아, 좀 망했잖아! 네. 여기까 과연? 아! 됐다! 네. 이번 건 잘 됐을까요? 오, 잘 됐다! 우와! 스마일 데이지! 얘는 얘랑 똑같아. 이렇게. 예쁘다. 짜잔! 이렇게 해봤어요. 우와! 너무너무 귀엽죠? 꽃 팔찌랑 스마일 데이지 완성! 우와, 너무 귀엽당. 이제 이 펜던트들을 투명 폰 케이스에 올려서 디자인해줄 거예요. 우선 투명 폰 케이스에 말랑이를 올려주고. 우와! 그런 귀여운 것들을 다 올려주고 싶은데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일 데이지랑 이런 하트도 좋고, 하리보 젤리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아!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우와, 예쁘다. 이렇게 다 디자인했으면 사진으로 찰칵 찍어놓고. 오, 찰칵. 이제 이걸 어떻게 붙여? 어떻게 붙이냐고? 그건 바로 짜잔! 이 색깔 접착제로 붙이면 되지요!
오, 색깔도 좋지? 예쁘다. 예쁘지? 생크림 같을 거야. 우선 입구에 깍지를 잘 껴서 이런 모양의 깍지를 끼는 거야. 그려주면 되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말랑이랑 파츠들을 다 빼고 여기부터 잘해야 되는데. 우와, 그려줄게요. 두껍게. 우와, 오, 완성. 그 다음 두 번째 생크림, 이것도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오, 이거는 좀 더 힘들어요. 짠! 보라색. 우와, 케이크 만드는 것 같아. 재밌다. 오, 잘한다. 재밌다. 깨깨깨. 우와, 생크림 짜는 기분이야. 재밌다. 우와, 보라색 깍지는 잘 나오는데 흰색 깍지는 조금 세게 눌러야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게 좀 더 좁은가 봐, 입구가. 재밌지? 만드는 것도 재밌다. 우와, 잘한 것 같지 않아? 좀? 다음에 흰색. 이렇게 다 했으면 아까 우리가 올려놓았던 사진 보면서 이런 파츠들을 올려놓으면 돼. 한번 올려볼까? 어어, 굳기 전에 빨리 올리자. 응, 먼저 롤리팝부터 올리고. 우와, 그 다음에 귀여운 토끼 이쯤에 올려주고. 우와, 그 다음 이런 데다가 하트 딱. 와, 한 번만에 성공해야 된다. 야, 우리 귀여운 하리보. 오, 다 됐다. 이제 여기다가 말랑이만 붙이면 완성. 중간은 말랑이 붙여야 되니까 남겨줘야 돼. 어우, 말랑이 자리 남기기. 어, 근데 이 말랑이 말고 이걸로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다. 오, 그치? 이걸로 해야겠다. 벌써부터 예쁜 폰케이스 완성! 말랑이 교체했어요, 요걸로. 이거, 이거 진짜 좋은 말랑인데 이거를 딱 붙여서 그립토처럼 만들 거예요. 와, 진짜 최고다. 진짜 잘 만들었어. 좋아! 이대로도 너무 이쁘지만 굳힌 다음에 말랑이를 붙여보도록 하지요. 좋지요. 다 굳은 것 같은데 이제 말랑이를 붙여볼까? 이제 말랑이를 붙여볼게. 좋지요.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 글루건을 사용해서 말랑이를 붙일 거예요. 글루건은 뜨거우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언제나 조심조심. 맞아요, 다치면 안 돼 안 돼. 글루건을 발라주고 조금 굳었다가 붙여줄 거야. 굳기 전에 말랑이를 딱 붙여준다. 제발 잘 붙을까요? 누나, 너무 뜨거워서 말랑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럴까? 조금 마르고 붙인 건데 안 터지겠지 설마. 불안한데. 잘 붙어라 제발. 예쁘긴 하다. 우선 기다려보자. 잘 붙었나? 어? 이제 된 거 같은데? 우와, 한번 볼게요. 히, 되지요. 폰에 껴봐야겠다. 오, 된다 된다. 이게 진짜 되네. 폰을 껴봅니다. 오. 우와, 됐다. 짜잔, 아주 이쁘고 그립톡도 되면서 편안한 말랑이 폰케이스 완성. 우와, 우리도 완성했다. 방방도 뿡뿡, 방방도 뿡뿡. 손에 딱 걸려서 폰으로 셀카 찍을 때 딱 좋지요. 오, 폰 거치대로도 된다. 딱 놓고 유튜브 보면 되겠다. 개개개.
맞아. 너무 좋고 또 심심할 때 말랑이를 만지면 스트레스도 해소되지요. 그러네. 재밌고 좋고 예쁘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말랑이 폰케이스 만들어서 놀기. 성공.